예,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유비커스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264450. 현재 시각은 12월 1일 2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비커스 지금 월봉으로 연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였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죽이는 거 보면 세력의 물량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사는 수급이 들어왔고 파는 음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음봉이 나오지 않고 있죠. 되게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은 뭐 터졌죠? 주봉 터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어떤 기업인지를 다 설명을 했는데, 일단 5G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G 관련주. 5G 관련주, 뭐 대장은 KMW. KMW가 있겠고, KMW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한조 단위에요, 조 단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천 단위이기 때문에 시가가 굉장히 얕잖아요. 요런 뭐 5G 관련주를 한다고 해도 다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KMW 같은 경우는 대형주, 우량주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이 하고 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할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면 기업 개요를 보시면 기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가 22% 정도 되고 1년 수익률 65, 31, 31. 다 수익이었죠? 1년 동안은.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250, 2557억. 2557억으로 나와 있고 지금 유비커스 홀딩스가 41.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성장세, 신규 설립됨, 유비커스 홀딩스로 네트워크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신규로 설립되었고 랜 서비스 쓰이는 스위치, SDA, VDSL 옛날에 통신, 5G 서비스 유선 인프라 구축, 솔루션 발굴 등 SDN NFV 등 차세대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로 차 매출 증대를 기여하고 있고, 2020년 6월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84.4%로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은 59.5%, LG U+와 122억 원의 규모 가입자가 10기가 이상 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U+가 지금 뭐 거의 이쪽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잘 팔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유비커스가 여기에서는 퍼가 13이죠. 13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영업이익으로만 2557억이 나올 수 있다. 새로 똑같은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무상증자 결정이 됐죠. 이 무상증자 결정을 한다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호재예요. 그냥 주식을 10주를 들고 있는데 10주를 그냥 준다는 거는 그냥 돈을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나오고 있고 이 신주 배정 기준일 2020년 12월 7일이기 때문에 12월 6일은 권리락을 맞고 권리락 1대1로 주기 때문에 권리락이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48,000원이잖아요. 이 48,000원의 중간 가격 24,000원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주배는 12월 7일까지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12월 7일 5일까지만 들어오시면은 100주 있는 분들은 100주를 더 받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차트를 좀 넓게 볼게요. 한 50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한 12월 7일, 여기가 한 12월 7일, 12월 7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주가가 일단 지금 12월 7일까지 산다고만 하면은 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매수세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통째, 아니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통 매집을 하신 거예요. 통 매집. 거래량이 없는데도 주가는 올라간다. 통으로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이거 11월 7일 여기로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아마 이 주가의 무상증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은 뭐 금상첨화고, 12월 7일 걸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7일 이전에 5일까지 들어온 사람들에게 100%에 대한 유상증자를 주기 때문에 12월 7일 이후에 팔아도 유상증자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개인분들은 뭐, 아, 팔아도 뭐 유상증자 물량이 있으니까는 나는 수익을 볼 거다 하면서 좀 내려왔다고 좀털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저랑. 그러시면은 공부도 되고, 요렇게 뭐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는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좋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천천하게 보시면은 좋겠고, 오늘 좀 영상 남겨드렸는데, 조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차후에 영상 날리는데 좀 기운이 좀 힘을 받거든요.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 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거를 한번 숙지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S&P 500, 나스닥 종합, S&P 500 선물 등 여러 가지 그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